전남문화예술재단 산하 남도예술은행이 운영하는 토요 그림 경매가 10여 년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가보다 저렴하게 좋은 작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미술품 구매가 중단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요 그림 경매가 시작되자 관광객들은 작품과 경매사의 호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작품은 한국화와 서양화, 서예 등으로 한 점에 10수만 원에서 100여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매에 내놓을 작품 구입이 지난해부터 중단됐습니다. 수장고에 450여 점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재단 측은 지금까지 10억여 원을 들여 580여 명의 작품 3,400여 점을 사들이고 300여 점을 기증받았지만 3,300여 점을 파는 데 그쳤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의 미술시장 기반이 그만큼 취약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남도예술은행은 찾아가는 경매 등 다양한 판매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외에서 열리고 있는 박람회나 또 행사장에 저희가 찾아가서 작품을 직접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는 데 주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작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작품을 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8월에 서울 갤러리가 문을 열면 50만 원 이상 비교적 비싼 작품을 수도권에서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도예술은행이 올해 확보한 예산은 작품 구입비 8천만 원과 운영비 9천만 원. 지역 작가들은 하루빨리 예술은행이 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